맞습니다. 우와, 우와, 맞습니다. 운동을 조금 더 강도를 높이려면 기초 체력을 알아야 되거든요. 갑시다. 오케이. 셋, 넷, 태연 언니 엉덩이를 좀 더 앞으로 내려주시고. 아, 진짜. 1등은 근데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찬미님. 닭가슴살 없는 사람. 그냥 이나 얼른 먹어. 두기 아주 안 어울려져. 너 삭갔다 왔니? 비비크림 발랐구나. 스킨 로션. 갈라 로션 아니야? 갈라 로션? 저번에 제가 뽑기 해가지고 주방 당번이 됐잖아요. 밥 다 먹어도 전 들어가지 못하고 청소를 또 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또 해야 되고. 네, 대한민국 엄마들이여 화이팅! 말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들어가! 아니 제 방에서 똥 싸고! 아 똥냄새 겁나! 아, 들어가! 가세요. 아니 똑같은 밥을 먹는데 왜 얘가 똥냄새가 이래? 너 못 참아가. 똥냄새 얘기해. 왜 너 똥냄새가 이냐? 똥냄새가 와요. 근데 뭐 약간 간대 있는 음식 먹을 거야. 한테 기리죽밖에 더 먹었어. 아, 어디로 오세요? 가세요. 아 이제 너무 좀 잡. 언니 우리 둘 다 비염인데 치료 됐어. 아, 나 세상 이런 냄새 처음 맞아봐. 죽어 이제라 곧 죽어. 다 계획이 있었어. 카드 기술 같은 거 지금 연습을 제가 계속 매일 하는 그 루틴이 있어서 그대로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 조커 두 장을 이용해서 이제부터 생각한 카드를 찾을 텐데 지금 보면 한 장은 맨 위에 올려놓고 한 장은 맨 아래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카드를 비비면 카드가 없어집니다. 카드가 없어지고 카드가 없어지고 맨 위랑 맨 아래에서 지금 카드가 없어지고 중간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생각한 카드가 지금 들어있어요. 지금 카드 바꾸실 기회 한 번만 드릴게요. 바꿀래요? 그 바꾼 카드를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 카드를 잡았거든요? 생각하신 카드가 뭔가요? 네. 클로버 2. 다른 카드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생각한 카드가 클로버 2고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카드가 클로버 2면 진짜 신기하겠죠? 아까 클로버 2 생각하시기 전에 바꾼 카드는 뭐였어요? 너무 충격해서 지금 까먹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게 맞으면 이제 진짜 신기한 마술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진짜 오즈의 마법사에 마법사를 데리면 어떡해. 아 벌써 우리 2주 됐어. 아 시간 진짜 빨라. 엊그저께 우리 막 캐리어 들고 오고 막 이런 거 같은데 벌써 2주 지났어. 근데 아니 진짜 나 살이 많이 빠졌어. 근데 약간 그거 알지? 지금 우리끼리 약간 인쇄칠이 된 거 알지? 그 지나간다 얼굴 눈 마주쳤는데 할 말 없어. 살 빠졌나? 그러면 사사 사이즈 뭐야? 어제 티저 올라갔잖아. 그니까 진짜. 애들이 다 뭐 소뿌둥뿌둥한 거야. 어때? 주변 반응 어때? 나는 친구가 뒤돌고 먹으랬다 그랬잖아. 우유를 먹는데 친구가 야 너 뒤돌고 먹어. 네 얼굴 보면서 먹으면 토할 거 같아. 그거 보고 주위에서 그냥 누구냐고 죽여버린 거라고. 그거 다 초등학교 때 일인데. 그걸 보고 친구들이 걱정하더라고. 어때 수지? 너 인기 지금 개 장난 아닌데? 아, 댓글 장난 아니에요. 10년 전에 나를 좋아했던 남자애가 카톡이 온 거예요. 그거를 우연히 봤는데 너가 있었다 이러면서 원하는 거 이뤘으면 좋겠고 응원한다 막 우니까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신은경입니다. 오늘의 일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빡빡이 아저씨야. 여러분 즐거운 점심 식사 마치셨습니까? 그럼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땀 흘릴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바로 스웨덴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김계란? 아니 계란님이 여기 왜? 빡빡이 아저씨 하는 거에서 한번 깜짝 놀라고 그 김계란님이 나온다는 거에 또 놀랐어요. 제가 원래 좀 좋아하던 분인데 오늘 만나러 가는 건가?
그래서 기대가 되면서도 얼마나 빡센 운동을 할지 걱정도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신기하죠. 뭐 그 유튜브에서 보던 사람 실제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고. 아니 나는 근데 벌써부터 약간 똥 쌀 것 같아. 아니 우리 저번 주에 진짜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잖아.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를 끝내고 이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나우덤, 여기 보이시는 까로 선생님, 여러분들의 운동을 도와줄 코치님들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기 전에 또 이제 이거를 먹으면 또 힘이 좀 많이 막 불끈불끈 난다고 하네요. 일단은 네, 이제 어떤 제품이냐면 밸런스 에너지 보틀 부스터 플러스 슬로우 글로우. 슬로우 글로우 슬로우 글로우. 자 여러분 빨리 드셔야 됩니다. 이제 환복하고 이제 운동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환복하고 이제 바로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가서 옷 갈아입고 1분 안에 옵니다. 안 오면은 포인트 차감할게요. 포인트 차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떨어지고 있어요. 1분 줬는데 정확하게 9초 만에 끝냈군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굉장히 무서운 운동을 할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돌리기. 자 팔이 길어진다라고 상상하고 쭉쭉쭉 돌려주세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앞뒤로 이렇게 쭉쭉쭉 앞뒤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팔은 내려놓고 이번에는 쭉 이제 무릎 천천히 앞뒤로 쭉쭉 들어줄게요. 오케이. 자 이거 할 때 마찬가지로 균형이 최대한 안 무너지겠다 코어 잡는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반대쪽도 쭉쭉쭉 차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모두 하늘 보고 눕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늘부터 누워서 자 이 상태로 자 오른쪽으로 굴러가겠습니다. 자 저도 같이 구르겠습니다. 오케이. 아, 자, 풍자님 좋아요. 풍자님 좋아요, 지금. 아, 좋아, 좋아. 자, 조금 냉채 굴려볼게요. 자, 성격을 한번 올려봅시다. 반대쪽으로. 자, 성격을 좀 올려봅시다. 성격을 올려봅시다. 성격을 올려봅시다. 돌려! 반대쪽으로! 굴러라! 돌려! 주목. 주목. 그냥 간단하게 구르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프로그 무빙이라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개구리처럼 이렇게 앉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서 벌짝 이렇게 그냥 벌짝 할 건데 이거 우리 줄 서서 한 바퀴 도시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 좋았어. 좋았어. 가봅시다. 아 근데 진짜 똥 쌀 것 같아. 잠시만요. 일단 똥부터 보냅시다. 화장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훈련을 하다가 진짜 혹시나 위험한 말해요. 오케이. 자, 앞쪽에 손 폴짝 폴짝. 그 진짜 아랫집에 진짜 무서운 할머니 산다고 생각할게요. 우리 곰이다! 어? 곰이다. 진짜 곰이다. 어, 나 쫓아온다. 자, 갈게요. 층간소음으로 신고 들어온다. 곰이! 곰이! 고관절 더 열어줘요. 끝부분이 우리 중춘이 앞쪽 라인. 곰 죽었다. 곰 죽었다. 아. 자 이번에는 자 저는 공걸음으로 갈게요. 따. 또야. 아. 아 여기 춘천이 왜 이렇게 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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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두 바퀴 반 돌았어. 곰이다! 아픈 적 확실해. 아픈 적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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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해야지 일어나!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몸에 있는 팔, 다리 그리고 몸통 이제 전신을 우리가 한번 다 움직여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편안하게 이제 다른 움직임을 한번 해보는 시간은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유독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풍자님. 저는 항상 뭔가
뒤에서 1, 2등을 다투는 사람인 줄 알았지 오늘 갔는데 제가 1등을 한 걸 보고 아 역시 내가 괜히 애견 카페 사장이 아니구나 잘하는구나 네 발 걷기를 제가 술만 먹으면 잘 걷는 줄 알았더니 맨정신에도 잘 걷더라고요 아 예상 진짜 못했습니다 또 허리도 안 좋고 또 고관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분들은 여기 앉고 먼저 누워서 다리 한번 안아주시고 내려서 자 하늘 보고 편안하게 누워주실게요 슉 하시면 돼요 아니 한 명씩 할 거예요 아 한 명씩? 네 한 명씩 와 재밌겠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기준은 손에서 발치 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누워주시고요 맨 처음에 골반의 확장도 필요하고 이 어깨 확장도 필요해서 이 엉덩이도 잘 들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자 손 힘으로 내 몸이 이렇게 무겁지만 난 들 수 있다 엉덩이 들어야 돼 됐다 머리 떼야 돼 머리 66cm 자 누워주시고 다리 조금 더 오므려주시고 잘하는데? 잘하는데? 45 와 아니 잘했어 자 가봅니다 다리 조금 더 가져가고요 나 팔꿈치 좀 더 모으고 팔꿈치 좀 더 모으고 됐다 됐다 고개 조금 더 고개 좀 더 집어넣어야 돼 요렇게 됐다 됐다 고개 좀 더 집어넣어 고개 좀 더 집어넣어 뒤로 요거야 버텨 네, 됐어요 머리도 떼야 됩니다 예. 요렇게 우와.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날몸 괜찮아요? 네 좋아요 이 뭔가 유형 뭐야? 오케이 오케이 우와 다리 좀 모을 수 있어? 다리 좀 모을 수 있어? 우와 이거 뭐였어? 네? 뭐였어? 이런 유형 있었어? 아 조금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장난삼아 해둔 게 효과가 이게 뭔가 이때 빛을 발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고개 집어넣어 고개 집어넣어 고개 집어넣어 고개 집어넣어 아씨 무서워 됐어요 됐어요 그만해요 자 다시 돌아가 뭐야, 돌아가 더, 돌아가 더, 돌아가 더, 돌아가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다고? 아니 아니에요 그만해요 그만해 아니야 할 수 있다 아니야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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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유 아 저기 돌아가요 저 이거 돌아가요 저기 돌아가요 맞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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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 나 아니야? 일로 간다 자 우와 아니야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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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림보 테스트가 아니에요 림보 게임이 아니야 17 17? 17 뒤꿈치가 들리는 거 아 뒤꿈치 들렸어요? 한 번 더 하자 와 엉덩이를 들어 엉덩이를 들어 지금 살짝만 더 붙여 뒤꿈치 붙여 뒤꿈치 살짝 붙여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요 와 이야 그래도 와 26cm 와 아 안 되겠구나 자 다리 앞으로 뻗어주시고 올라오는 것만 도와주세요 손 앞으로 뻗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고대로 다리 고정 네 자 탈락 탈락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은근히 잘해 자 지금부터 다리가 5cm 이상 떨어지면 봐주세요 5cm요? 경고 여기는 자 가슴 지금, 더 들고 상체 더 올라와요 상체 더 올라와요 자 손이치 손이치 까비 자 둘이 오케이 둘이 이따가 중결승으로 갑시다 자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두 다리 앉고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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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살짝 무릎 살짝 접고 다리를 조금 더 높이 뻗어주세요 와 뭐해 개발 뻗어 개발 뻗어 개발 뻗어 올려 골반 올려 골반이 불균형해가지고 이 대두이 브로 이 대두이 브로 브로 박수 브로 그만 웃기시면 어떡해 아 뭐하냐고 골반이 불균형해가지고 자 수진 종이 오케이 그 지향을 한번 보여줍시다 아 네 이긴다 이번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 천천히 지금 아주 모두 안정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우, 이 선수 또 아까부터 최고의 테크닉이 나오고 있어요. 좋아, 최고의 좋아. 테크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자, 여기서 각도 잘 봐주세요. 다리 떨어지면 안 돼요. 1등 할 수 있습니까? 나이 걸지 마세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1등 할 수 있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욕해도 돼요, 욕해도 됩니다. 오케이. 다 편집해 줄 거예요. 아, 강자예요, 사실. 숨은 강자입니다. 숨은 강자예요. 어, 다리 더 올라야 돼. 여기까지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어, 죄송하지만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낼게요. 저요? 고생하셨습니다. 와, 대박. 야, 오픈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아, 진짜 대박이야.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자, 자, 여기서 멀어지지 마세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안 돼. 마지막. 올라와. 올라와. 더 이상 안 돼요. 올라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의욕과 나의 능력이 받쳐주지 않는 순간이 아니었나. 저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요. 자, 상체 2cm, 다리 2cm 더 올라올게요. 와, 2cm야. 와, 이거 지옥입니다. 보통이에요, 아주 그냥. 자, 가슴을 와. 전방으로 더 클로즈업 들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클로즈업. 더 올라가야 돼요. 야, 사실 힘들면 나온다는 손가락 벌어지기. 이제 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손가락 벌어지기 나왔어요. 자, 목 길게 뽑아요, 목 길게. 자, 손이 거의 다리에 닿는 것처럼 더 올라오세요. 더 올라야 돼요, 올라야 돼요. 다리 좀 더 올려야 돼요. 혜린 다리 더 들고. 다리 더 들고 복근 넣었어요? 아랫배 넣었어요? 시작했어. 아니, 이 친구들 진짜 지금 조금 이 피사의 사탑이야. 자, 허벅지 안쪽에 짝 거친 숨소리 들어보십시오. 아! 그만해! 좀 작작해! 아, 힘들어. 한 번 더 줘라!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좋은 원동력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옆에서 더 열심히 하게 해주고. 그 만약에 제가 좀 더 많이 했지만 먼저 지쳤으면 저는 그 지금보다도 더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죠. 어,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지, 팔 딱 스윙하면서. 그렇지.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라는 게 좋습니다. 5초, 5초, 3, 2, 1. 오케이, 내려오고. 자, 이제 지금부터 전략으로 밟는 거야, 전략으로. 밟아, 밟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무조건 1등 할 거야. 여기서 1등 안 하면 난 뒤져. 10초, 4초, 5초, 3, 2, 1, 오케이, 15. 와, 원앙 원앙 소리, 제가 보기 싫었습니다. 개똥이었죠. 네, 개똥이었고 너무 심각하다. 아, 왜 이만큼 안 될까? 내가 일을 했다면 오라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왜 여기서 더 포기했지? 그냥 좀 이 악물고 좀만 더 버틸 걸. 자, 한번 해볼게요. 룸이 한 번 더 붙어? 출발! 아, 쉽지, 쉽지. 저기 옆에 그 사례 있는 산수장도 보이고 저기. 자, 이제 30초 지났습니다. 30초. 30초. 남자분들은 몸무게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자, 10초. 3, 2, 1. 오케이. 자, 자전거 가자. 밟아, 밟아. 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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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 딱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당시 옆에 있는 사람? 하체에 있어서는 저를 따라올 자는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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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세게. 3, 2, 1, 오케이! 준표! 누가 1등이야? 누가 1등이야?
별로 그렇게 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와 해보니까 진짜로 종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작살나는 거 보고 아 이게 진짜 운동이 힘들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저 자신을 뛰어넘고 싶은데 져버려가지고 그게 좀 화가 나네요.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발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준비하시고 레디 투 원 고. 그렇지 그렇지. 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엉덩이 뒤로 빼고 뒤꿈치로 계속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뒤꿈치로만 진짜 등산한다는 느낌으로. 자 이제 20초 지났습니다. 길게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지금 눈빛이 지금 아까는 아까하고 달라. 두려움에 떨던 눈빛하고 지금 이기려고 막. 자 3 2 1 자 출발 가자. 따릉이 가자 따릉이 가자. 너무 숨이 차고 힘들어서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앞이 그냥 하얘어요. 그렇지 그렇지. 와! 10초만 10초! 10초만 10초만! 자 마지막 발표하자! 10초!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내가 1등을 진짜 해야 되는 날이구나 그렇게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느꼈죠. 아 도끼. 자 이제 왕중왕전을 할 건데 아까 1조에서 이제 예림님이 완전 독보적으로 1등을 하셨어요.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예림님 1조에서 먼저 1등을 하신 예림님이 먼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실 거예요. 왕중왕전은 속도와 경사를 0.5씩 올렸어요. 가능합니다! 아 좋아! 가능합니다! 와. 아! 와. 각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내가 다 불사버리겠다 이것들아! 좋았어! 3, 2, 1 출발! 자 45초! 자 말하지 말고 호흡하면서 자 아까하고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체감이 조금 올라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제 20초 경과 3 2 1 오케이 내려오시고 바로 출발. 야루미 좋아 좋아 소금에 와 야루미 소금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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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이 엄청 좋아. 자 마지막 20초 와 미쳤다 야루미 야루미 야루미. 이거 1등 안 하면은 진짜 포인트 무조건 따자라는 생각 그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루미 자 마지막 15초 야루미 자 마지막 10초 야루미 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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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솔직히 그때 진짜 째질 듯이 좋았어요. 와 나 진짜 엄청 잘했구나. 좋아 이거 이끌어서 1등 또 가자. 자 이제 2조 2조는 진짜 막상 막하였어요. 1칼로리 차이로 종휘님이 1등 하셨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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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 2, 1 출발! 가자 가자 정휘! 종휘 화이팅! 정휘! 화이팅! 정휘! 화이팅! 정휘! 계란! 정휘! 계란! 정휘! 자, 정휘! 호흡하고 호흡하고 네. 정휘! 자, 말리면 안 돼! 빌런이야! 정휘! 자, 좋아요. 자, 20초였습니다. 3, 2, 1, 오케이! 자, 가자! 밟아! 가자, 가자, 가자! 와... 야, 2000! 아. 와, 미쳤다, 미쳤다! 와, 호흡하고 호흡하고! 미쳤어? 어, 와... 미쳤어! 와, 미쳤다! 3, 2, 원 오케이 쉬고 와 와 지린 진짜 미쳤네요. 진짜 잘하는 아니 그냥 만약에 제가 저렇게 했으면 난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 졌을 수도 있어. 남자는 하체 하체는 정종휘. 마지막 3조 지렸지. 지렸죠. 자 여기는 아까 1등과 2등이 나눠졌었지만 사실은 2등이 마지막에 1칼로리가 더 올라가서 동점이에요. 그래서 공동 1등이 나왔어요 여기는. 그래서 혜리님하고 지수님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마지막 혜린이도 운동
운동을 좋아하고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아,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혜린이가 솔직히 운동 수행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지순이 한번 소감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이 굉장히 떨리는데 1분 30초? 제 인생에서 1분 30초가 없다고 생각하고 와 멋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없다 혜린이 인사합니다. 비둘이 꺼져. 아 너무 싫다.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자 팀원들도 화이팅! 2 1 출발! 아까보다 빨라. 좀 더 가까이 해줄래. 그래서 살짝 20초 지났습니다. 20초 아 둘 다 눈빛 좋아. 사이클 탈 준비. 자 1등 가자. 이제 더 이상 공정은 없어. 3 2 1 오케이. 이제 자전거 출발. 저는 배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저도 점점 항상 이제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너는 살을 빼야 성공할 거다 배우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항상 이제 살을 빼야 된다는 강박도 있고 그러면서 배우를 꿈꾸는데 거울 속에 제 저를 봤을 때 그냥 나는 이제 이 직업을 원하면 안 되는 몸이고 그냥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이 배우라는 꿈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배우를 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한심하니까 지금은 애증인 거죠.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직업이 나를 원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 가서 배우를 준비한다던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싸움이었습니다. 승자는 최소희야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두 분 다 나와주세요. 나머지 두 분. 아까 종인님하고 예린님. 자 스웨덴 서울에서 열린 1회 오즈베 일단은 우승자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원래 이제 뭐 똑같이 그냥 한 명을 뽑는 게 맞지만 남녀가 사실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으로 뽑는 걸로 할게요. 일단 종이님은 1등을 하셨고 자 두 분 중에서 과연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자 둘이 룸메이트야? 네 진짜 슬프다 진짜 슬퍼. 룸메이트입니다. 눈물에 눈물. 그럼 제가 손을 들어드릴게요. 간발의 차로 16으로 이긴 사람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지순이. 잘했어. 이겼어.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왜냐면 지수 눈빛이 독한년 그런 독한년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운동에 진심이란 말을 꽤 많이 했는데 그것치고는 되게 보여준 것도 없고 별로 운동을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사이클만큼은 진짜 그냥 허벅지 터지도록 죽어라 타자 해가지고 약간 악바리로 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어요. 나우톰을 어디 가고 심으뜸이 왔지? 안녕하세요. 저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까 누구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아까 누구 있었어요? 아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뭐 일단 낙서하고 얼굴에 낙서해가지고 짱구 아닙니다. 오늘 12분의 우리 참가자분들이 사이클 타고 또 저기 트레드밀 마이 마운틴 타고 막 티저 하고 고생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녁 먹고 왔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인정.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까로 멘토와 계란 멘토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아, 우리 오늘 소감 한번 해주세요. 와 진짜 오늘 이 12명의 전사들과 진짜 이렇게 또 피땀 흘리면서 진짜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시고 너무 다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코칭하는 게 원래 익숙한데 아 오늘 진짜 많이 떨렸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 가르치는 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솔직히 그 의지 때문에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이분들이 의지만 너무 앞서갖고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다들 안전하게 너무 운동을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오늘 진짜 너무 대단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쳐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얼굴이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숙소에서 막 밥 먹고 수다 떨 때 애들이 아니에요. 거기만 갔다 오면은 눈들이 돌아가지고 향스러워요. 하여튼 이 촬영할 때마다 저 너무 아쉬워요. 다 2등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진짜. 아, 조금 더 할 거라는 마음보다는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라고 했는데 다 2등 결과가 나오니까 안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사실 8주라는 기간 동안 남들이랑 똑같이 더 높게 라고 생각을 할수록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여기에 자존감 올리고 용기를 얻으려고 나온 건데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생각을 고쳐봤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명이 우승을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은 뒤처진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도 않고 오늘 또 한 번 이겨봤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기겠습니다. 뭐야 무슨 서랍장 같은 거 있어? 뭐야? 먹는 건가? 어 케이크 아니야? 이건 또 뭐예요? 우와! 향 같은 거 같은데? 약간 심신 안정 이렇게 해주는 거 향 같은 건가 보다. 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 예쁘다 예쁘다. 오 예쁘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알지? 별거 아닌데 이런 게 되게 기분 좋다. 그럼. 뭔가 내가 나를 챙기는 느낌? 이런 대리석 느낌 너무 좋아. 고급지다. 예쁘다. 아! 여기다 언니 이걸 꽂는 거네, 이 심지를. 있어? 맞아. 이렇게. 맞네. 밑에도 있어. 뭐야, 밑에 뭐야? 아, 이게 그 메인 제품이네. 뭐야? 아 개별마다 다른가 봐. 뭔가 몸을 파악해서 준 건가 보다. 부스터. 에너지 부스터. 에너지 부스터 똑같은 거 있고. 또 없는 거 있어? 나는 자몽 추출물인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저는 지방. 혹시 근데 너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뭐가 그만큼 몸이 쓰레기라는 거죠. 제가 슬로우 글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슬로우 글로우 예. 집에 가라는 거 아니겠지? 뭐야? 대박! 이게 뭐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빛날 당신을 위해 잠시 트레이닝복 내려놓고 가장 예쁘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를 꾸며보세요. 와이치! 와이치!